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강릉에 위치한 애니멀 스토리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굉장히 많은 수백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종류, 그 친구가 좀 몸에 이끼가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자연스러운 거기도 한데 굉장히 오늘 속 시원하게 싹싹싹싹 한번 긁어볼 건데, 오늘 속 시원한 영상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시켜주러 왔습니다. 겸사겸사 들어가서 다양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립. 오, 여러분들 오자마자 풍여우가 있어요. 여우야, 너 혹시 너 그때 그 새끼 여우니 혹시?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그리고 터키야 안녕. 예전에 당나귀 굽 갈아준 친구인데, 어유 이뻐라. 이 십자가 당나귀라고 해서 여기 등에 십자가가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짜라란. 와, 오, 연탄 냄새 나고 아주 그냥 좋습니다. 안녕. 아기 기니 피그가 있네요. 큰 거 같아도 진짜 작은 애거든요. 주먹만 해요. 귀엽죠?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게셨네요. 아, 오늘 또 이제 마침 이게 마감 시간이 맞춰왔죠. 박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정말요? 네. 제가 오늘 여기 많은 동물들도 좀 조금씩 소개시켜주고. 네네. 이끼난 그 친구 있잖아요. 아, 늑대거북이요? 아니, 바로 오늘 주인공 늑대거북인데. 네. 이끼가 좀 자연스럽게 이쁘게 많이 났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제 마음에는 또 한번 시켜주면은 또. 네. 속 시원하지 않을까. 사실 제 개인 만족 속 시원한 영상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아,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 좋아요. 와, 이게 야간에 오니까 또 분위기가 훨씬 다르네. 여기 보시면 진짜 뭐 토끼야 거북이부터 해가 되게 많아요. 진짜 키우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 아기 코아티예요? 네. 얘는 안 물죠. 아이고. 안 물죠? 네,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긴꼬리 너구리라고 하나? 아, 긴코 너구리. 네. 긴코 너구리라 해서 미국의 남미 쪽인가? 그쪽에 사는 애들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그 아기가 이렇게 컸네. 와, 그리고 여기는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들어왔는데, 이 이거 하나는 사장님이 진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살려낸 적이 있어요. 이 꼬리가 이제 썩은 병이라 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빼짝 말라서 다 죽어가던 거를 한번 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건강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토끼가 이렇게 풀려져 있는데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네요. 어휴, 깜짝이야. 아이고 야옹아, 토끼가 너 거 먹는데 괜찮아? 아, 건드지 마. 알았어. 와, 이게 사장님 악어 키우시거든요 여러분. 우와, 엄청 따뜻하다. 우와, 뭐야. 아, 많이 컸네요. 얘 무슨 종이죠? 예, 더브카이가 아니에요. 오, 아, 우리 아이랑 똑같은 종이구나. 야, 너네 클리면 아직 멀었다. 너 안 무서워. 아, 이게 쫄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우, 물도 일부러 데워 놓으셨네요. 아유, 더. 아뜨. 그래도 목욕은 좀 따뜻한 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가지고 뭐, 이렇게 물고기관, 양서류관 타게 많은데, 어휴, 콜닭도 있네. 네? 아, 그냥 오린가요? 아, 죄송해요. 콜덕 하면 이제 청녀부 형님이 정말 이쁘게 잘 기르고 계시거든요. 여기 후다닥 보고 가겠다.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가 원래 폐허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구멍 조그만 데 나와가지고, 여기 아쉽지만 없어졌고요. 이게 전기맥이 있고요. 글라스 캐피시 있네.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맥입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야간 되니까 뱀장어가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대어들도 키우고 계시네요. 오스카도 있네. 철갑상어가 있습니다. 오, 얘 많이 컸다. 야, 상어야, 너 많이 컸다. 야, 오, 얘 물 엄청 차가워. 오, 꺽지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꺽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은하수 꺽지라고 해서 이제 번식기에는 또 색깔이 엄청 이뻐져요. 저기는 이제 잉어들이 있습니다. 잘은 안 보이지만 저기 잉어가 숨어 있습니다. 비단잉어예요. 자, 그 친구 만나러 가자. 여긴가? 여기죠.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리. 아, 진짜요?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짜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와, 등에 이끼가 이렇게 쫙 나 있죠. 근데 되게 독특한 거는 또 머리랑 이제 팔에는 안 나 있어요. 꼬리하고 등하고. 네. 이렇게 나요. 일부러 이끼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못 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생태계에서 악어 거북하고 늑대 거북은 서열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속이나 이런 데 숨을 필요가 없어요. 아 맞아요. 땅속에 파고 들어가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이끼가 제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얘네는 가만히 한 자리에 있다가 네. 다른 물고기가 와야 먹잖아요. 이끼나 이런 게 있어야지 범패, 은폐가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굳이 뭐 이끼가 있다고 얘네가 다 해로운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더 아까 말씀하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끼가 났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또 관리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자연에서도 그렇고 이제 흙을 파고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등을 못 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끼가 등에 많이 나요. 옆에 악어 거북 같은 경우도 악어 거북이도 있구나.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와. 이끼가 이렇게 붙어 있죠. 보이시나요? 이 악어 거북이가 진짜 많이 커져요. 제가 플로리다 갔을 때랑 텍사스 갔을 때 사실 악어 거북이를 많이 찾았거든요. 사진 띄워드린 애처럼 사람이 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지고 커지는 종인데 그걸 제가 직접 찍고 싶었는데 얘로 찍어야 되나? 따라 해볼게요 여러분. 힘들어.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모래 속에 들어가 은신하고 있다가 먹이 사냥을 하는 친구라서 진짜 네. 깔끔하네요 얘는. 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저런 스니퍼 계열은 굳이 숨을려 할 필요가 없죠. 물지 마. 나 이거 보여드리려고. 보이시나요? 좀 다르죠? 자라랑 거북이랑 이 스냅핑 터틀 말고도 다른 거북이들도 사실 조금 이끼가 많이 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스냅핑 터틀들은 더 유독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건조도 안 되고 해서 이끼가 제일 많이 자라는 종류래요. 자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좀 힘이 센 편이에요. 입 벌렸네요. 위협하나봐요. 뭐 등딱지를 한번 열심히 닦아줘 볼게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약간 매생이같이 이끼가 지금 나있는데 되게 매끈매끈거리고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애도 이끼가 많이 끼긴 했는데 이거 물 따뜻하지? 기분 좋아. 깨물리할 때 조심하십시오. 목이 생각보다 길어서. 네네. 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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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포악하고 그래서 거북이인 줄 알고 외국인 영상 보면은 뽀뽀하다가 입 물려가지고 막 피나고.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실제로 이제 자연에서 이끼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얘가 수풀인 줄 알고 물고기들이 근처에 모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거북이들 등딱지에 생각보다 수초가 많이 나는데 이제 민물 담수에 사는 거북이들은 이끼들이 많이 나고 바다에 있는 바다 거북이들은 등딱지에 그 뭐죠? 야야. 따개비라든가. 아 맞아 따개비. 네 그런 거 많이 나잖아요. 무슨 소리죠? 당나귀 밥 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나귀 소리예요? 네. 오 깜짝이야. 야. 오, 오, 야, 어우, 시원해. 얘도 솔직히 너도 시원하지? 아, 아니야. 딱 입모양은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아, 야다다다. 야, 이거 하고, 요번 동면 하자. 근데 여러분들, 이 늑대거북이가 현재 신고를 환경청에서 해서 길러야 되는 이제 생태계획이라는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악어거북이는 진작이 됐었고, 이번에 늑대거북이도 추가되어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재 늑대거북이 키우고 계시다면 그걸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늑대거북이 잠을 닦고 있을 줄이야. 이제 안 무서워. 너 이제 목길이 늘어나는 거 다 파악 완료. 그만해 그만해. 응? 적당히 해 적당히. 아 했어 빨리 해줄게. 다 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늑대거북이를 방생을 해서 실제로 발견되는 사례가 아왜 많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진짜 방생 유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이기도 하고 진짜 심한 벌 받습니다. 이거 방생할 때는 안 걸릴지라도 나중에 큰 벌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차 어따 시원하다.
지금 등이 아까 매생이 같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좀 등갑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없는데? 거의? 오케이. 야, 일로 와봐. 자,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아까 다르게 매끈해졌죠? 물론 좀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수고했어. 우리 여러분들 절대 방생해서는 안 돼요. 지금 몇 번 말했죠? 거의 세네 번 말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동면을 하고 물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 기포 여기 보이시죠? 숨만 이렇게 빼꼼 올라와서 잠시 숨을 쉬고 물속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 악어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완수생에 가까워서 실제로 물 밖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 힘들 정도로 상당히 잠수 실력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실지렁이 같은 거 있죠? 저걸로 살랑살랑 이제 먹이인 척 해서 물고기를 근처 오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스냅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스냅핑 터틀이라 하고요. 등에 있는 이끼 자체가 얘네한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싹 씻어주면은 성장할 때 배갑 복갑 둘 다 이제 탈피를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성장 속도라든지 좋은 영양분 일광욕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는 가만히 이제 죽은 듯이 있더니 아주 그냥 포악해졌구만. 실제로 자연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에서 발견하면은 얘네 만져서 안 돼요. 만질 때 요령은 꼬리를 잡던지 양옆 복갑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등갑이 진짜 고대 생물처럼 굉장히 오도토돌하게 나 있어서 총사기가 참 번거롭네. 오케이, 다 했습니다. 이 등갑을 시원하게 긁어봤는데 완전 없어지진 않네요. 무튼 이런 생물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사육을 했었는데 유기방생을 하게 되면 법이 생기고 제한이 되고 사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키우는 분들이 서로 매너 에티켓을 지키는 의미로 유기방생보다는 올바른 입분양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에 헹궈서 이렇게 넣었을 때 불순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 봐서는 청소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왔었는데 이끼가 거의 없었는데 이 상태였거든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생겼네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상당하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끼 청소를 했더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바다거북이도 나중에 만약에 발견되면 등이 있는 따개비라든지 이런 거 떼주고 보내주고 그런 영상도 한번,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오? 우와, 한 명도 자고 있어? 보시면 지금 눈 감고 자고 있네요. 얘가 핑크 사이드넥 터틀이었나? 굉장히 이쁜 거북인데. 알았어. 자, 미안해. 그리고 뱃목 거북이도 있네요. 안녕, 뱀모가. 자, 그리고 유기방생되는 생물 가장 많은데요, 바로 리버쿠터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10마리 정도 가량이 있는데 크기가 제각각이죠.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이 리버쿠터를 잡아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거북이를 잡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아니면 외래종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리버쿠터라든지 붉은기 거북이, 푸른기 거북이 등등 외래종들이 우리나라 하천에 많이 방생이 되어 있어요. 개울과에서도 보이고 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게 되시면 환경청에 신고를 해서 아마 그쪽에 보내거나 수거를 하게끔 전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남생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북이가 딱 두 종류 사는데 자라 그리고 남생이 라는 거북이가 두 종류가 살아갑니다. 이 친구들은 보호종이고 천연기념물이라서 지켜줘야 하고요. 다른 거북이들은 발견 즉시 환경청에 연락해서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북이를 좀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양한 정보 얻었다고 생각 드시면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